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찬송가 피아노 반주의 허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여덟 번째 마디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공부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까지 한번 들어보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부터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디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여 오른손 레하고 파샤 1번 2번 미하고 솔 1번 3번 파샤칼라 2번 4번 열 번째 마디 솔과 시 3번 5번 파샤칼라 여기까지요. 두 마디 연결해 봅니다. 자, 다시요. 왼손은요, D코드, 레하고 라 잡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G코드, 찬송 부르며, 그 다음에 D코드. 자, 연결해 봅니다. 코드에 대한 설명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연결해 봅니다. 두 마디 하나님 레하고 파샵 디코드 그다음에 솔시 왼손 G코드 그다음에 D코드 파샵 라 연결해 봅니다. 그 다음에 밝고 거룩한 길로 파샤칼 라를 2번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파샤칼 레, 그 다음에 라하고 도샤, 솔과 시, 파샤칼 라. 자, 밝고 거룩한 길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연습 많이 하세요. 파샤칼라, 파샤칼레, 라 도샤, 솔시, 파샤칼라. 그 다음에 올림표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밑에는 미의 올림표인데요. 미의 올림표니까 파를 치면 되고요. 솔샵, 솔의 올림표니까 솔 올림표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샤칼라, 솔샵과 시, 파샤칼라, 똑같고요. 레하고 파샵, 도샵과 미. 올림표가 두 개나 붙어 있어서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치세요. 처음에는 밝고 거룩한 길로부터 기쁨으로 나아가 두 마디 연결합니다. 거기가 어렵습니다. 연습을 두 마디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오른손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이곡 전체 중에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네요. 거기가 왼손 D 코드
리코더요. 처음에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 I 코드 가 D하고 A만 나왔죠? 자, 양손 쳐봅니다. 오른손 밝고 파샤칼라 왼손 D 코드 파샤칼레 그다음에 라도 솔시 파샤칼라 그다음에 파하고 솔시 합칩니다. 그다음에 솔시 합과 시, 그다음에 도시 합과 미 A 코드. 자, 연결해 봅니다. 눌러놓으시고 완전히 될 때까지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주의 보좌 앞으로 도샵과 라 1번 5번 미하고 솔샵 레하고 파샵 미레 그 다음에 파샵 라 그다음에 솔시 파샵과 라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도샵갈라 미솔샵 레하고 파샵 파샵 라 솔시 파샵 라 연결합니다. 주의 보좌 다시요. 주의 보좌 연습 많이 하시고요. 왼손 주에는 A 코드, 그 다음에 D, 다음에 D 코드 연결합니다. 주의 보좌 칩니다. 오른손 도샵 갈라 왼손 A 그 다음에 레하고 파샵 D 코드 그 다음에 솔시 G 코드 파샵 갈라 네 마디 연결해 봅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15번째 마디 파샵걸레 이건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네요. 7번째, 8번째 마디와 같습니다. 15번째, 16번째 마디는 7번째와 8번째 마디와 같습니다. 그냥 쳐봅니다. 오늘 배운 부분 연결해 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부터 연결합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쳐보는데요. 페달을 밟아가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페달은 한 마디에 한 번씩 밟거나 한 마디에 코드가 두개 있으면 코드가 바뀔 때마다 밟습니다. 첫 번째 마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까지 밟았으면 큰 사는 G 코드고 랑은 D 코드죠. 거기서 두 번을 밟아야 되겠죠. G 코드에 한 번, D 코드에 한 번. 또 마디가 바뀌면 또 밟아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연결하는 연습 하면서 페달 연습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는 전주부터 치는 연습을 합니다. 전주는 보통 뒤에 네 마디를 칩니다. 여기서는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여기 13번째 마디부터 치면 되겠네요. 전주부터 치는 연습을 합니다. 찬송가 40장 공부를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